수협은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14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2회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공공기관 가운데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입증했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소속 직원, 수협 관련 학계,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을 설문조사한 것이며 세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취약 분야를 검토해 청렴 수준을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서해오도 어업인과 정부 대표단이 3일 인천 옹진군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오도 어업인 피해 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서해오도 어업인은 이날 정부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 어구 피해와 조업 손실 보장 등 13가지 요구안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복봉 대청 선주협회장은 오는 11일까지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배를 끌고 나와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협은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취재한 KBS 강릉방송국 시사기획창 제작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KBS 강릉방송국은 지난달 18일 중국 동해를 삼키다를 방영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의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고발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고통과 실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수협은행이 5일부터 이원태 은행장과 영업점장이 매주 금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런치 위드 CEO 시즌2를 시작합니다. 런치 위드 CEO는 지난해 8월 본부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즌1을 시작해 올해 11월까지 총 273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사내 인트라넷에 CEO의 창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된 수협법이 21일 공포 시행합니다. 수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제외 범위를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조나 융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시켰으며 조합과 중앙회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 정지에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수협중앙회 여직원 일동이 어업인을 위한 사랑 나눔 기부를 몸소 실천하며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 여직원 일동 대표로 참석한 유통영업부 김수경 대리는 일선 어업 현장에서 한층 날선 바다와 싸우게 될 어업인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로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도시와 어촌을 이어주는 어촌사랑 홈페이지가 지난달 27일 재능기부 신청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직접 신청과 등록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리뉴얼했습니다. 이번 리뉴얼로 개인과 단체 등 재능기부 희망자의 직접 신청이 가능해진 것을 비롯해 어촌마을의 분야별 재능기부 요청도 등록할 수 있으며 재능기부 분야별 선택이 가능해져 보다 구체적인 신청이 이뤄집니다. 수협 쇼핑에서 8일부터 22일간 2014년 수협 쇼핑의 인기 상품 50개를 선정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감사 할인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중 구매 금액에 따라 10%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